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2023년이 시작됐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 도착해 있어요. 네. 네. 우리 금쪽이 소식이겠죠. 네. 작년 한 해 아주 큰 변화를 보여줬던 금쪽이라고 하는데 누굴까? 함께 보실까요? 오, 우경아. 네. 이제 게임 시간 끝났어요. 우리 이지현 씨. 아이고. 뭐야, 뭐가? 저기 앉아있는 것부터 약간 신선한데? 아, 잘했어, 우경아. 어머, 자세 너무 많은데요? 화장실 입어 지금 100점 받고 와. 게임 시간도 되더라고. 어머, 웬일이야. 그리고 얼굴도 차분해졌다, 뭔가. 눈빛부터가 뭔가. 엄마는 망했다. 왜 망했어? 학교 늦었다. 8시 13분밖에 안 됐어. 진짜? 나 이제 넘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 어머! 잠깐만 이거 진짜야? 어머! 어머! 잠깐만 이거 진짜야? 네, 아 이뻐. 어머, 얼굴들이 다 폈어. 네, 덕분에 저희 이렇게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우! 어머, 우경이 왜 이렇게. 톤이 너무 차분해졌다, 우경이. 막 이런 거 아니죠? 제발 한 번만 요거만 찍고 넘어가자. 이거 아니겠지? 이거 아예 우리 안 하지. 알잖아. 네.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2023년 시작을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올 한 해도 우리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보면 좋겠어요. 네. 2023년도 우리 첫 번째 금쪽 같은 내 새끼 첫 가족 누구실까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리 와서 앉아주세요. 네. 네, 우선 본인 소개들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살 딸과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서송이입니다. 예. 아빠 정현호입니다. 아, 10살, 6살. 예. 아, 우리가 굉장히 밝게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표정이 조금 근심이 있으셔서 괜히 벌써부터 좀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럼 금쪽이가 누군지 좀 힌트를 주세요. 첫째가 이번 금쪽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직업이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금쪽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시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 두 사람 다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겨울방학인가? 네. 아이가 최근에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학교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쭉 안 다니고. 엄마도 아이도. 네.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랑 아이랑 둘 다 쭉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이시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우선 금쪽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3.11. 아이고 이뻐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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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아이고. 아이고 귀엽다. 취미는 요리. 뭐야 그래픽스 잘 그려요. 아이고 많이 아프네요. 속상하네. 근데 너무 말랐어. 금식했나 봐. 말을 쏜 거. 어머 어떡해. 어디가 아파. 기운이 아니. 아니 굉장히 건강해 보였는데 그럼 금쪽이가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중환자처럼 보일 정도로
기운이 하나도 없고 되게 말라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식욕이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식욕이 그냥 주나보다 뭐 그 정도까지 네네 생각을 예. 해서 몸을 보하고 식욕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주문해서 먹기 시작한 게 11월쯤부터 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양이 많이 줄기 시작했어요. 많이 줄기 시작하고 두 달 사이에 네. 거의 한 그러니까 4kg? 3, 4kg 정도가 이제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애들은 4kg 진짜 큰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기가 몇 kg 정도 나가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쟀을 때가 18.5 그랬어요. 18.5? 집에서 체중계로 쟀을 때. 네. 10살인데 18.5요? 진짜 네네네. 쉽게 나가는 거. 너무 걱정되시겠다. 네네. 저희 애들이 작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 28? 30kg에서 30kg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게 정상 체중이 30k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키에는. 근데 네. 벌써 지금 10kg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엄청 좀 심각한 얘기 하셨다는데. 네, 아이 앞에서 너 이렇게 계속 먹지 않으면 결국은 심장에 있는 근육까지 끌어다 쓰게 돼서. 그 박사님 옛날에 말씀하셨나요? 네네.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아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 근데도.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냥 지금 말하고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전혀 본인에 대한 그런 몸의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한창 먹고 영양 섭취해서 쑥쑥 커야 될 나이에 왜 도대체 이렇게 18kg라는 저체중이 될 때까지 우리 금쪽이가 먹는 걸 안 먹고 지금 말씀으로는 약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긴 할 텐데 왜 그러는지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박사님 표정도 굉장히 좀 심각하죠. 네. 말씀조차 못하죠. 자, 오랜만에 한번 구경해봅시다. 엄마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 엄마? 일단 한번 둘러보고 말해줄게. 그래, 빵은 좋아하잖아. 네, 저런 데 가면 냄새 나니까 막 식욕 땡기지. 저 보면 막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 그다음. 왜 그러지? 아니 이게. 식욕이 떨어지나 봐. 어지럽나? 왜? 그래 하나 먹어라. 처음에 막 골라준다고 했는데. 왜 칼로리는 저게 더 높은데. 뭐? 칼로리를 왜 계산해 지금? 다이어트 하나. 이건 325 칼로리인데. 민주야 400 넘고 너무 그런 것만 찾지 마.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칼로리는 이게 더 높은데? 어머 세상에. 저렇게 심각할 일이 아닌데 빵가게에서 맛있는 거 보이는 게 좋은데 소세지 빵 이런 거. 민주야 왜 그렇게 고칼로리 빵만 고르려고 해. 근데 저 나이 때 칼로리 계산하기 쉽지 않은데. 지 몰라 칼로리 몰라. 그냥 우리 몰라.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2학년 때 갑자기 아이가 그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늘 슈퍼를 가면 뒤에를 돌려보고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가 몇 퍼센트니까 처음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는 당류가 이 퍼센티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그때는 자기가 어려서 설탕을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줄 알았대요. 그때는. 살에 대한 예민한 뭐, 아니 뭐 막말로 모델이 다이어트 할 때 막 그런 거 보는 거 같은데 살 찌는 거에 누가 뭐 좀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흔히 자랄 때 공주병을 겪고 자라잖아요. 근데 네네. 근데 그거 그런 거 전혀 없이 자랐고 치마를 막 고집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물론 옷에도 외모에 관심이 그렇게까지 관심이 네네, 관심이 편이에요. 없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몇 가지요. 네. 아까 어머니가 11월부터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11월 이전에는 잘 먹었습니까? 원래 그렇게
잘 먹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골고루 잘 먹었어요. 편식이 없지. 정말 1도 없어서 정말 뭐 걱정 없어. 샐러리며 아스파라거스며 어른들이 즐기는 메뉴까지 정말 디저트류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 과하게 먹어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좋아했었고 올해 11월부터 이렇게 아주 현저하게 네네네, 안 먹는단 말이죠. 급격하게. 네. 네. 엄마 마음속에서 이 일이 좀 영향을 줬나?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마음에서 이렇게 짚히는 게 좀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와. 그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가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누나 여기 안 혼자? 누나랑 더 있자. 그 동생 잘 챙기네. 깎아서 다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딱 하나 다 먹을 수 있구만. 욕심쟁이구만. 얼마나 사과를 잘 먹는지 볼까요? 사과도 안 먹어. 와 정말 신기하다. 어머, 자긴 안 먹네. 그걸 본인이 대리 만족하는 건가? 왜 그걸?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먹네. 이게 얼만큼이야? 나 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저 땡길 때 먹어야 돼. 나 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먹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좋을까 저럴 때. 뭐 줄까? 진짜. 아니 두유 말고 다른 걸 좀 먹. 진짜 민주야 생각하기 싫을 때 아니, 가장. 아니 두유 말고 다른 거 먹고 싶다고. 다른 거라도 먹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지. 특히 먹는 거를 못 골라요. 저 원래도 선택을 잘 못하는데 먹는 거는 더 못 골라요. 그럼 이거 먹어볼래? 숭늉? 그것도 슈가 안 들어, 설탕 안 들어갔어. 설탕 안 들어간 거야. 왜 자꾸 그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해? 왜냐면 민주가 지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가지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네, 아무것도. 어머. 야, 어떻게. 너무 걱정했다, 진짜. 그래, 그럼 안 먹을게. 야, 저러면 엄마 무너진다, 진짜. 와. 야, 이게 왜냐면 또 안 먹으니까 진짜 날카로울 수도 있어. 마음의 상처를 비수를 꽂고 가네요. 아, 엄마는 어떻게든 먹여야지, 진짜. 그래, 차라리 좀. 야, 저걸 안 먹는다고? 불편하지. 불편해. 애가 안 먹으니까 이게 그렇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거 보고 먹지 않을까? 뭐라고? 거기 다 먹었네, 언니. 막내는 그래도 잘 먹네. 아니, 근데 동생만 쳐다보고 있어. 왜 그러지? 아니, 제일 즐거워야 되는 식사 시간에, 진짜. 민주야, 이거 아까 엄마가 이거 이게 뭔데? 두유야. 근데 몇이야? 50이야. 50이라고 하긴 좀 많아 보이는데? 엄마가 먹으라고는 안 할게. 입술까지만 한번 적셔보는 것까지만 한 번만 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땡길 수도 있으니까. 나 어머님의 절실함이 느껴진다. 엄마나 속상해. 왜, 아니 왜 먹지도 않는데 입술을 왜 적셔? 아휴 그냥 한 번만 해줘봐 민주야. 엄마 오늘 이 두유로 하는 마지막 부탁이고. 그럼 만약에 내가 엄마 부탁드려주면 엄마도 내 부탁드려줄게. 자꾸 너무 엄마랑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왜 이렇게 엄마한테 좀 적대적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 자 엄마가 한번 해볼게. 적셨어? 응.
어떤 느낌이야? 싫어. 적시는 것도? 근데 근데 되게 소용이 없어요. 감정이 동요되지 않아. 아, 나 근데 엄마 마음 너무 이해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먹지?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옷 좀 갈아입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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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떡해. 보였다. 아우 아 너무 속상하시. 아우 속상해라. 아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아, 왜 하는 거야?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아휴. 이거 몸무게 진짜 매일 재야. 자, 가만. 가운데로, 딱 가운데로. 몇 킬로야? 18.5. 저 온무게 빼고 마이크 무게 빼면 두 배. 거의 두 배야. 이거 먹고 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다. 본인 몸무게 네. 보고 충격을 먹어야 돼. 민주 몸무게가 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빠진 거 어떤...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네. 아니 사춘기인가 봐요. 네, 멈춰봅시다. 잠깐만. 어. 네. 아, 너무 속상하네. 선생님 너무 지금 심각하세요. 아, 저 참 딸을 보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지. 아, 네. 저 아이를 보시면서 얼마나 네,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럴까. 아,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금쪽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네. 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두 분하고 의논을 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금쪽이가 네. 키가 133? 134 정도 됩니다. 133, 134? 네네. 근데 이제 몸무게가 18.5kg인데 18.5kg의 몸무게를 나이로 환산하면 네. 5세 6개월 아이. 아이고. 네. 만으로 5세 6개월 아동의 평균 몸무게입니다. 그럼 지금 너무 많이 걱정이 좀 되는 네.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이 아이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네. 너무 걱정되는 거죠. 네. 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엄마가 얘가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약도 먹이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우리 금쪽이가 식욕이 떨어진 걸까요? 식욕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욕이야. 아, 이런 아니야. 게 있나? 식욕은 있는데 참는 것 같아. 내가 못 먹는 경우가 있나? 우리 아까 그 영상에서 첫 번째 그 왜 빵집 갔던 영상 있죠? 또 괴롭다 했어. 막 빵을 보고 네네네. 이런 아이들이 되게 보면 뭐 맛있는 디저트 이런 거 막 쫙 소개된 거 계속 보고 있고 네네네네. 메뉴판 보고 있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먹방 보고. 네. 매일 보는 유튜브가 네. 그런 거. 아, 그래. 네. 먹방 보고. 그래서 아, 내가 좀 먹어야 되는데요. 영 입맛이 없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네, 식욕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식욕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음식과 관련된 굉장한 집착. 네.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특이한 행동들이 있어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뭐 칼로리가 이런 거에 집착하기도 칼로리. 하고요. 이건 325칼로리인데 칼로리가 이게 너무 좀 낮아. 동생 먹는 걸 계속 보고 있고 동생을 먹이는 거는 약간 기이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두유 이렇게 입에라도 좀 네네네. 적시라고 하니까 이제 애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바꿔버리잖아요. 싫어. 적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 스스로 거부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저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계속 음식을 갖고 실랑이를 하는 게 물론 뭐 마음은 너무 이해가 잘 되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거식증.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식증은 아노렉시아 너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고 하는데요. 섭식에 관련된 문제들, 섭식장애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지 식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식증에서는 어떤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들은 체중과 체형이 자기 자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꾸미는 게 아니라 다르다, 자기 다르다. 체중과 체형에 대한 과도한 의미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네. 심하면 18.5kg인데 마치 22kg가 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네, 굉장히 의미고요. 너무 불안하대. 그래서 끊임없이 네. 칼로리와 체중을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집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거식증이 딱 이제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우울증이 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사망률이 높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신체적인 합병증이 아주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좀 잘 찾아 들어가는 거 되게 필요하고 정말 정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아주 지금 심각한 지경이라서 보는 저희도 너무 걱정이 되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금쪽에게 이런 정신과 쪽인 그런 질병이 생겼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일상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인데도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거죠. 네네네. 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못하죠. 네. 아, 기운이 없지. 엄마 목소리 들려? 어때 오늘은 강도가 마음에 들어? 아주 적당해? 자, 머리 좀 만져줄게. 이제 일어나는 것도 힘들겠다. 기운이 없어서. 너무 안쓰럽다. 먹었으면 좋겠다, 진짜.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 엄마가 또 민주 힘들게 할 것 같아?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기가 싫어. 왜 짜증나지?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세수도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약간 좀 따뜻한 걸 이렇게 대주면 또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체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온몸이 에너지도 차고 없으니까. 네, 온몸 춥다고 해요. 아 정말. 거실에 나갔지. 언니.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기 싫기군. 방송에서 이렇게 소화 비만 관련돼서는 여러 번 다루는 걸 본 것 같은데 소화 거식증을 처음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거식증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요.
먹는 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표정이, 보면, 표정이 약간 무표정이에요. 네네네. 이게 극도의 기아 상태잖아요. 기아. 네네. 안 먹는 거니까. 얘 지금 거의 기아 상태거든요. 네네네.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음식에 대한 스스로 거부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네. 아, 먹어야 사람들, 된다라는 네.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참.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안 먹어서 이게 되게 문제구나라는 병식이 전혀 없어요. 네, 맞아요. 아, 생각하지 않아. 그게 가장 야, 네, 네. 문제인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는 거에 왜? 네, 내가 아무 네, 문제가 네, 없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지? 그리고 왜 나를 괴롭히지? 네. 이런 괴롭힌다고, 네, 괴롭힌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치료에 매우 거부적이고 저항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머나. 바꿔 말하면 본인은 별로 안 불편하고 안 네네, 문제가 없다고 아니, 이렇게 네. 일어나기 힘든데도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 그런 정신과 신경질환 중에 이 거식증이 생기는 원인은 좀 뭐 밝혀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굉장히 다각도로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아주 아주 자세하게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리고 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좀 이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금쪽이가 단순한 영양 결핍 정도가 아니라 오 박사님 말씀대로 기아 상태고 정말 끔찍하게 진짜 안타깝고 아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오 박사님 말씀대로 일상을 좀 더 지켜보고 네. 도대체 왜 그럴까 조금이라도 그 좀 원인에 접근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어줄래? 응. 뭐야, 이거 안 먹으면 그거 주려고 했던 거였어? 눈치도 빠르다. 눈치도 빠르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게 촉각이 예민한 것들이. 아니, 왜 꼭 그게 두유여야 해? 두유를 먹기 싫다고. 그래야 네가 눈 뜨고 말을 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엄마 진짜. 아니 왜 자꾸 나를 가지고 그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말할 거란 말이야.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어? 왜 그렇게 나를 못 기다려? 어머 아니야. 믿고 기다리는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아니야. 아, 그쪽아. 앉아, 앉아, 앉아서 얘기하자. 힘들까봐 또 엄마랑 앉아서 얘기하자. 그냥 가만히 놔둬. 절대 날 방법 없어. 이거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 응? 뭔 말이야? 동생을 동생. 좋아했잖아. 어허.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동생이 싫어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그만 도와줘도 돼.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고?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 이건 또 뭐야? 엄마 아빠 사랑 뺏겼다고 생각하나? 아까 사이 좋았는데. 너무 충격인데? 근데 아이가 그냥 자기 입으로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머니 생각에는 얘가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부모 생각은 혹시 동생한테 사랑을 뺏겼다고 느끼나 동생이 없었을 때가 자기는 그냥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엄마랑 아빠랑 셋이 온전한 사람. 네네 이렇게 셋이 그때까지의 기억이 있으니까 또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럽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얘한테 다 맞춰줬다면 맞춰줬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그게 불가능해지기도 했고 제가 화도 많이 내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동생. 누구한테요? 금쪽이한테. 언니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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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은 오히려 평소에 이제 누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를 가면 항상 누나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래, 같이 표현을 하고 순수하게. 누나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오늘은 볶음밥입니다. 엄마 이거 깻잎 올려줄까? 아니 그럼 먹나? 발 먹나? 뭐야? 동생한테 줘. 이건 무슨 행동이지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동생을 먹여줘요. 근데 왜 먹여? 싫어하면 먹을 걸 뺏어야지. 조금 먹네. 어머, 동생아. 갑자기 지금 너무 기뻐. 이렇게 밥도 해주고 우리 딸이 호강을 하네. 이제 꿀꺽하고. 그렇지. 우와. 아니 왜 동생은 본인이 안 먹고 동생은 또 그래도 주는 대로 먹네요. 자기가 먹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끔 하는데 좀 약간 맞춰주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도 있는. 동생이 네네. 또 줘. 아이고 천천히 줘야 돼. 이렇게 있는 게 왜 쫄아. 불편하면은 너가 먹어. 불편하면은 너가 먹어. 응? 불편하면 너가 해먹어. 아이고 동생도 착한 뭔가 동생이 누나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누나 먹었으니까. 민주야 민주 이거 바삭한 거 한번 먹어봐. 응. 계속 먹이고. 우와. 바삭한 거. 엄마가? 아, 세상에. 야, 이거 와, 그렇게 먹여주고 자기 거 다 줬어.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아이를 동생을 먹이기를 시작했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놀이 삼아서 동생이 더 어리기도 주고, 했고 네. 그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잘 받아 먹으니까 막 귀엽다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먹는 양이 이제 줄으니까 먼저 먹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먹여줘도 돼? 그럼 마음대로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동생은 자기가 떠먹기 귀찮으니까 네. 이제 먹여준다고 하면 뭐 고맙죠.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먹여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얘는 양이 완전히 줄어드니까 계속 먹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아. 네. 근데 지금 먹여줄 때 그 표정이 예전부터 네. 저런 표정은 아니었을 아니었어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표정이 바뀐 건 언제쯤부터였던 거예요? 그게 최근인 거예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뭐 이 아이가 22.7, 첫째가 22.7 뭐 그랬고 동생이 22.5 뭐 이래서 200g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딱 재고 나서 와 정말 비슷해졌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미안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몸무게 따라와서 네 드디어 내가 동생보다 몸무게가 이제 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막 몸무게 차이가 더 많이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동생은 계속 늘어가고 나는 계속 빠져서 그 갭 차이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거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갭 차이가 나는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유 없이 네. 좀 저는 죄송한데 좀 무서워 보이는 무슨 말씀인지도 알아요. 공포스러워. 네, 맞아요. 그냥 좀 너무 기이해요. 문장 완성 검사를 봤는데요. 내용이 거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동생이 체중이 늘었을 때이다.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동생이 나보다 무거워졌을 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동생이 체중이 주는 것이다. 무슨 일이지?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동생이 적게 먹었을 때. 나의 소원은 동생 몸무게가 평생 줄지 않고 늘기만 하는 것. 네. 무슨 일이지? 그래서 우리 금쪽이는 본인의 정체성,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본인의 체중과 체형 더하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동생의 체중과 와. 체형 먹는 양 이런 걸로 대부분 그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금쪽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금쪽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되고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들도 두 분의 자녀입니다. 네. 그럼 얘는? 얘의 일상과 얘의 기능과 얘의 발달은? 얘의 마음의 안정은? 누나의 이러한 아주 뿌리 깊은 문제로 인해서 누나 마음이 잠시 그 상황에서 잠깐 편하라고 이 아들을 대주는 것처럼 희생양 삼는 거예요. 그 누나가 하는 거는 친절한 가학입니다. 친절해 먹여줄게 이러지만 동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엄마에게 난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상당히 일맥하지요.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의 마음 안에는 동생에 대한 뭔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과 또 적개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가 워낙 원만한 아이니까 그냥 아주 네. 순하고 네, 네네. 순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더? 동생 왜 안 오나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진이 후식 어떻게 해? 후식? 진이 후식 줘야 되는데. 진이 후식 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또? 자기가 먹는 거 아니고 동생 간식이죠 지금. 아니. 너무 늦으면 밥 어떻게 먹었는가? 밥 좀 늦게 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그래도 왜 무서워서 오늘 밥 못 먹으면 어떡해. 아니야 밥 먹어 민주야. 야 이게 지금 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아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아 나가자. 불안한가 봐.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야, 진짜. 어머. 아유. 네. 아, 들어와. 민주가 간식 챙겨주는 걸 깜빡했다고 그랬거든, 지금. 지금 간식 먹으러 들어온댄다. 어떤 마음일까, 금쪽이가. 저기 저 안에 들어가서 먹어. 막 개쭉하고 돌고 왔는데. 아 그래. 아 이 동생들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억지로 사육 당하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고. 엄마. 간식도 아까 많이 먹었잖아. 누나가 먹여줄게. 왜? 배가 안 고파. 쟤라. 누나가 먹여주면 쟤라. 엄마 어떡해. 어머, 울어?
동생 안 먹는다고 하니까 배부른다고 하니까 어 뭐지? 언니가 밥 조금 먹는다니까 누나가 슬픈가 봐. 어머 세상에. 누나는 잘 먹는 게 좋은가 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자기 안 먹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잖아. 엄마가 속상해하는 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동생하고 뭔가 그런 사랑을 차이를 느꼈나? 왜 최근 들어서 자꾸 동생한테 더 집착을 할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시겠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힘듦의 원인을 착고신이라고 계속해. 근데 신이한테는 내색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으면 진짜 다가오면 막 저리 가라고 짜증을 낸다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답답하지. 친절한 감자씨 같은 영화에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고 전혀 몰랐어.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지금 네. 너무 무서워. 지금 이제 가장 표면에 드러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식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체중 감소도 너무 걱정이 되지만 동생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얘는 먹는 걸로. 네. 가장 기본적인 자조 기능인 먹는 걸 내가 결정하고 속도와 양을 결정하는 것마저도 뺏어가서 본인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 통제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살 어린 동생이 지금 준범이처럼 그냥 누워만 있어. 그러면 통제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아이가 동생이 성장하면서 어디로 뛸지 모르겠어. 그럼 이런 게 금쪽이라는 이 아주 통제가 아주 높은 점점 이런 아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동생이 도대체 내 손 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들어봅시다. 얘기 들어봅시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동생하고 이제 놀아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자기가 이걸 가지고 놀고 싶으니까 일부러 시선을 다른 데로 이제 막 이거 좀 봐. 막 이건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동생은 그쪽으로 시선이 분산이 되면 이제 자기 거를 이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무엇이든 그런가 자기 뜻대로 뭔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상당히 보면 불안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도 불안한 아이지만 그리고 그 불안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걸로 좀 나름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아이기 때문에 이게 동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동생이 누나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동생이 싫은 거죠. 네.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근쪽이가 좀 이해도 가면서 또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싶고요. 일상이 더 있습니다. 일상을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가 안녕. 야, 오랜만이다. 선생님은 좋아해요. 그러네요. 네. 되게 좋아요. 네, 웃네요. 좀 웃고. 좋겠다. 그래 좋을 텐데. 오늘은 음식에 변형이 없는 과자로 만드는 음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막 부시면 돼. 이런 걸 스트레스 풀리겠다. 그래도 좀 만지니까. 그런 게 좀 숨겨요. 그러면 보은이 오시라고 할게. 어떡하지? 아직 다 못했는데. 민주야 다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직 보지 마세요. 오지 마? 조금만 시간을 달래요. 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또. 여기서 기다려?
네. 이왕 선물하는 게 더 예쁘게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완벽. 그러니까. 완성품은 어딨어? 얘야? 아까 분리해놓은 거였는데? 아까 분리해놓은 거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완전 계획이 있었나 봐. 아까 분리해놓은 거였는데? 아, 다시 다 뒤져봐야 되네. 아. 한 마리. 정말 완벽주의네요. 아이 특성이 네네. 조금이라도 실패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완벽한 거를 못 만들어낼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안 먹는 것도 약간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적당하게 음식과 타협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인 거죠. 네. 엄마도 중간에서 힘드시겠다. 민준, 그럼 고구마 껍질을 좀 벗기고 있을래? 응. 선생님 벌써 점심 먹었으려나? 선생님은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불가능해. 내가 다 먹었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 이게 뭐 그렇게 불안할 게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부모님께서는 친절한 가학이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동생을 생각하는 누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 먹었겠죠? 밥은 다 먹었다고 해도 간식은 다 안 먹었다고 하는 날이 많이 있는데. 민주가 정말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엄마가 전화해서 여쭤볼 수도 있는 거야, 민주야. 불안감 낮춰주려고. 엄마도 중간에서 힘드시겠다. 지금 어머니가 눈치 보네. 선생님, 오늘 점심이랑 간식이랑 다 잘 먹었나요? 불안해하니까 또 전화를 연결해 주셨군요. 간식이랑 다 잘 먹었나요? 아, 네, 언니. 네. 오늘 밥이랑 간식 다 잘 먹었어요. 안 남기고 잘 먹죠? 네, 네, 언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 잘 먹은 거랑 다 먹은 거랑은 다른데.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동생이 오늘 다 먹어서 무게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잘 먹은 거랑 다 먹은 거랑.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이게 어머, 또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이게 잘 먹은 거랑 다 먹은 거랑이 달라서 다 잘 먹은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언니, 이게. 간식 잘 먹었대. 응. 아니,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해줄 어머, 수가 있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도. 아니, 다 먹은 거하고 잘 먹은 거하고 정말 달라. 아니, 안 남기고 먹었어요라고 했는데. 어머니 왜? 아이고 세상에, 아유. 하, 진짜 어머니들 너무 난감하시겠다. 일상생활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요. 싫은 건 절대 안 받아들이죠, 지금 이 아이가. 언제나 지나친 자기의 기준, 주관적인 기준에 마치 고집스럽게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얘는. 그게 변경되거나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존재가 없어지는 지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럴 때 얘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게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안도를 얘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불안함을 그냥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드렸었어요. 네네네. 그 불안도를 더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좀 맞춰주는 게 얘 불안도나 정서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수용적인 태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지금은 대화하고 알면 더 불안한 알면 더 불안한데 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꺾어줘야 돼요.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유치원에서 동생이 뭘 먹었는지 막 확인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도 하시는 일도 많고 너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이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엄마가 매번 선생님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네가 안 불안하게 맞춰줄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해서 아이 내면이 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황을 다 얘한테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또 자기의 틀이 되면 그 틀이 깨졌을 때 더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점점 불안할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나치게 허용해서 다 들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나는 느낌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면서 계속 영상을 봤는데요. 그냥 어머니께 여쭤보는데요. 아이가 편안하세요? 아니요.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둘째는 어떠십니까? 둘째는 편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첫째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실 얘가 밤에 잠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통잠을 잤다 할 때가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첫째 금쪽이가? 네네네네. 통잠을? 계속 깼어요? 밤에? 네. 진짜 예민하다. 막. 보통 100일의 기적이라 그래서 한 3개월 아니요, 뭐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냥 진짜 예민한 아이구나. 뭐 예를 들면 정말 다른 아이들은 그냥 신발을 신고 그냥 나간다. 그러면 얘는 이제 찍찍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수십 번을 이제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거를 근데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또 내색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그냥 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떤 돌발 상황이 있으면 그냥 저도 그냥 불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늘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가 불안하면 엄마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걸 또 옆에서 또 제가 보다 보면 저 또한 불안해지다 그렇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아이 엄마 저한테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감정고리가 결국에 또 다시 아이한테 또 보내지는 않았을까 그런 저희의 불편한 감정 그렇지 네. 야 그걸 알았나? 그럼 금쪽이가? 그래서 동생을 네, 지금 둘째 아이가 있어서 이게 많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동생은 나의 그 완벽한 그 틀에서 벗어난 존재니까 어쩌면 동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분이 생겼구나.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니었네. 네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금쪽이는 엄마를 좋아해요. 근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미묘하게 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있어도 아빠를 사랑하지만 미묘하게 멀고 어색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이렇게 봤더니 얘는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느낀다. 네, 느끼는 거죠. 워낙 약간 예민한 아이니까 애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네. 이거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럼 그걸 채우려고 얘는 가장 자기한테 쉬운 방식이 안 먹는 거 그리고 먹는 음식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엄마하고 나누고 그래, 안 먹으면 요리야. 엄마가 토탈 케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 100% 처음엔 얘는 무의식적으로 이 안 먹는 거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머니 네. 아버님 얘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 절대 안 되죠. 네.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해서 떠먹이는 것도 절대로 안 돼요.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강압적이진 않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을 담은 부모의 굳은 의지는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먹을 때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우리는 모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동원해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서 애들이 깊고 따뜻한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아이한테 압박감을 안 주고 아이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은 좋은데 나는 지나치게 한 발을 빼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얘가 어떤 모습이든 살이 찌든 살이 안 찌든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든 그냥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아이라는 거를 본인이 좀 느낄 수 있게 우리 노력 좀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최선 다해야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오늘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금쪽이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까지 자기를 파괴시키는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금쪽의 속마음은 과연 어떨지 함께 보시죠. 안녕, 금쪽아. 안녕. 너는 뭐를 제일 좋아해? 음식을 싫어하면서부터 요리가 좋아졌어. 응? 요리할 때는 냄새가 괜찮아. 먹지 않고도 그냥 행복해. 너 식욕이 없는 건 아니야. 야, 이게 뭐지? 왜 자꾸 밥 먹으러 왔는지 모르겠고 너무 싫어.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너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있겠지. 그럴 때도 있지. 먹고 싶은데 참을 때도 있어. 왜 참아? 몸무게?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참고 싶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오나. 먹는 게 죽기보다 싫어. 먹는 게 죽기보다 싫어. 아.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엄마가 노력하는 거 알아. 근데 싫어. 어머나. 좀 불쌍하긴 하지. 내 난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랑 같이 더 많이. 엄마 아빠랑 그냥 셋이만 있을까 싶어. 속마음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 우리 아버님 너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많이 지금 힘드세요. 그러니까 불쌍하셔가지고. 마지막 한마디가 진짜 금쪽의 속마음이네. 그동안 네. 하고 싶었던 그 말. 네.
왜 그랬을까 이해가 많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네.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듣고 저거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이고. 네. 미쳐 저런 마음까지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아, 속상하기만 하네요. 네, 저희도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우리 그쪽의 속마음을 보니까 더 이해가 가고 아,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오 박사님 이제 네. 솔루션 네.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네. 우리 그쪽에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어, 오늘은 제가 이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네. 금쪽의 속마음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는데요. 어, 오늘의 금쪽 처방은 없습니다. 어? 네. 어머나, 뭐 이대로. 네, 이게 없다라는 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 아니고요. 예. 지금 이 아이는 정상 체중에 가깝게 체중을 회복하는 것이 아. 가장 우선입니다. 아. 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맞아. 엄마와 뭘 하고 아빠와 뭐를 할 나가서 하고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하는 그 열량조차 섭취를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 오히려 제가 지금 어, 가장 우선으로 드리는 금쪽 처방은요.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아, 입원 네. 치료. 네가 안 먹으니까 결국 입원하잖아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아끼기 때문에 가장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이 귀한 우리 금쪽이 우리 노력해보자.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이후에 계속 좀 우리 금쪽이가 어떻게 좀 회복되어 나가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계속 부모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제가 뒤에서 많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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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쪽이 체중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뵐 수도 있는 아, 거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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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야. 응? 민주는 민주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네, 전혀 심각성 못 느끼겠어, 아직도. 뭐가 문제인데? 더 안 먹었다가는 그때처럼 저혈당 쇼크가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이제 병원을 갈 거야. 결심했거든? 병원을 갈 거야. 결심했거든?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싫어. 이제 엄마가 경고라고 했잖아. 응, 그래, 경고. 너 진짜 고생한다고. 이번에는 100% 콧줄이야, 민주야. 알겠어. 100% 콧줄이라고, 이번에는. 수 있어요? 하고 머리 조심. 입원해서 좀 이번엔 진짜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해보자. 너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니까. 병원이 더 커질수록 더 무시무시해진다. 무시무시하다기보단
무서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은 거지. 그래도 이제 내 의견은 없는 거잖아. 못 먹으면 전해질이랑 다 흔들리거든요. 네네네네. 안 좋은 애들은 중환자실까지 가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랑 좀 해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한번 먹어보자. 한 번이라도. 배가 너무 먹어보자. 제발 그러지 마, 진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아 여보, 입으로도 마시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얘가 이제 입으로 안 마시려고 하니까 이제 폐쇄병동으로 입원을 해서 목표한 체중까지 증량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집중치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보호자 외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렵고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 잘 챙겨줘. 잘 들어가고 잘 챙겨주고. 당신도 식사 잘 챙기고. 12월 21일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아무것도 안 먹었고 아직 크게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12월 22일입니다. 처음으로 죽을 제공을 했는데 죽 뚜껑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까지만 했고 12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고 또 젓가락으로 반찬 하나씩 집어보면서 어떤 반찬인지 살펴보고 이러고 다시 뚜껑을 덮는 좀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발명 아이디어. 엄청나네 진짜. 혼자 나왔군요. 같이 있는데. 방문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12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 그 뭐지 뭐라고 하지? 히키코모리 같은 은둔형 외톨이. 여기 안에서만 있잖아. 물론 온라인 세상에서도 충분히 네가 우물안이 아닌 더 많은 세상을 느낄 수는 있어. 정이 버렸는데? 한 가족이 슬프고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리를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채널 A